겨울바람입니다. 처음에 렌토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알레그로 콘 브리오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왼손에서 멜로디가 나오고 오른손에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나오죠. 그러면서도 여기를 보면 네, 요렇게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걸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가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엄지에다가 엄지는 힘을 풀고 액기에다 많이 기대는 거예요. 하면서 전체적으로 팔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손끝은 건반 쪽으로 기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는 거. 기대서 그다음 기대서 가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대는 걸 잘 하시면서 손끝에서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팔로 전체적으로 풀면서 가야지 팔이 딱딱하게 굳으면 막 이게 팔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그걸 신경 쓰시고 왼손의 멜로디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팔을 향해서 크레센도 한 번 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게 하나 요게 하나 요게 하나 요게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노래를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되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는 오른손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엄지를 따라서 테크니컬 쉐입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기랑 4번 제가 이렇게 기대고 있죠. 이렇게 기대서 팔은 이렇게 풀어주고요. 엄지로 시작할 때 끊어서 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네, 제가 엄지를 기준으로 해서 끊어가면서 테크닉을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잘 보시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요 패턴이죠. 요 패턴이죠. 그 패턴만 잘 푸는 손끝은 기대고 건반에 팔은 요렇게 풀어주고요. 딱딱하게 굳지 않게 따라가면서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거든요. 여기는 있고 이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파가 나올 때도 있고 미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그런 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일단 잘 기대져서 팔이 풀어져야 되니까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기대지고 요렇게 기대지고 요렇게 기대지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요. 하면서 이것도 이게 아니고 이렇게 기대서 팔을 풀어주는 거죠.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팔을 풀고 손끝은 기대서 치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에서 한번 보면 여기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대는 거죠. 요렇게 풀어주고 요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 요렇게
풀어주고 여기서 기대서 따라가면서 팔은 이렇게 풀어주고 다시 풀어주고 풀어주고 또 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푸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왼손을 보면 요게 하나죠. 요게 있고요. 요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고 요게 하나고 요게 하나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서 그 테크니컬 쉐입과 왼손의 반주와의 리듬은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리듬을 우선 맞추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릴렉스해서 테크닉이 불편함이 없이 가야 되는 게 먼저 과제가 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한번 엄지를 기준으로 해서 손은 기대고 팔은 그 기대는 방향으로 풀어주는 거 그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겨울바람에서는 그게 그 테크닉이 메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으니까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만 확실하게 연습을 하면 그 다음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 요 부분이요. 네, 여기도 보면 이제는 오른손으로 멜로디가 갔고 왼손에서 테크닉이 가고 있죠. 여기는 어떻게 가냐면 엄지에서 액기로 가거든요. 이렇게요. 네 음씩 가고 있죠. 이렇게요. 네, 그렇게 네 음씩 연습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여섯 음씩의 리듬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네 음씩 푸는 거를 엄지 기대서 액기에서 풀어주고 엄지에서 기대서 액기에서 풀고 네,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거를 뭐 한 열몇 번을 계속하는 거죠. 네 개씩, 네 음씩.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그 다음은 또 똑같은 앞에 나왔던 첫째 페이지, 둘째 페이지에 나왔던 그 테크닉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에도 보면 여긴데요. 네, 흰 키로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5, 2, 4, 1로 쳤거든요. 그래서 5에서 기대요. 1에서 풀어줘요. 또 저 네 음씩 치고 있죠. 네, 여기가 그렇게 패턴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왼손도 네. 이것도 네 음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3, 2, 5 1, 3, 2, 5, 1, 3, 2, 5 그래서 1에서 기대고 5에서 풀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를 만들어주면 한번 해보면요. 네,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만 잘 익히시면 겨울바람은 자연스럽게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